예, 여덟 번째 퍼즐입니다. The Sociologist, 사회학자입니다. 어떤 사회학자? 그 다음날 나는 사회학자를 만났습니다. 어떤 사회학자예요? 그 사람이 마을 그 섬을 방문 중인, 그죠? 방문 중인 Sociologist, 사회학자를 만났습니다. 그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.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, 그 사람이 이 섬의 모든 주민들을 인터뷰를 했고, 그리고 상당히 재밌는 것을 관찰했다는 거죠. 뭐냐니까, 모든 주민 각 X에 대해서 적어도 한 명의 주민 Y가 있더라는 거죠. 어떤 주민이냐니까, Y가 주장하기를 X와 Y가 둘 다 네이버라고 주장하는 그런 Y가 있더라는 거죠. 자, 이 사람의 말은 어떻게 되나요? Hold the water. 그러니까 근거가 있습니까? 논리적으로 타당합니까? 이 말이에요. 이 말이 타당할까요? 논리적으로 가능한 말일까요? 이 말이.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? 어때요? 가능해요? 가능하지 않나요? 첫째를 보면은 모든 주민을 다 인터뷰를 했고, 그리고 X가 있고, X 각각에 대해서 Y가 있더라는 거죠. 그 Y의 말은 X와 Y가 둘 다 네이버다라고 주장한 X가 있더란 말이죠. 그러면은 그런 Y가 있더라. 그럼 Y가 만약에 If Y is a neighbor, night라고 할까요? Night인 경우. 그런 경우 night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? X와 Y가 둘 다 네이버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죠. 그죠? 모순이잖아요. It leads paradox. 따라서 if y가 네이버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? 네이버라고 하면은 이 말은 거짓말인 말이죠. 둘 다 x와 y가 둘 다 네이버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, 근데 y는 네이버잖아요. 따라서 x는 뭐가 돼야 되나요? X must be a night가 되죠. 그죠? 그런데 이것도 좀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죠. 왜 안 됩니까? 그가 every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죠. 여기에 every. 이번 문장의 핵심은 every입니다. 그러니까 주민 X, 모든 주민 X에 대해서 Y가 있는데, X must be night가 되면은 모든 주민들이 다 night란 말이잖아요. 그죠? 근데 Y라는 주민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? 네이버인, 이거 모순이죠. 모든 주민이 night이면서 그 중에 일부는 네이버다 하는 거잖아요. 이거는 패러독스가 되죠. 맞아. It also leads to a paradox. 그 어떤 경우에도 패러독스입니다. 그죠? 어떤 경우에도. 따라서 이런 문장은 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. It must be false입니다.